아일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. 본 영상은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다니엘, 박성훈, 변희주, 양정원, 이건우, 이영빈입니다. 파트 1 소개.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. 박성훈입니다. 나의 이름은 의주이다. 나의 이름은 양정원이다. 이건우이다. 이영빈이다.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사슴이다. 펭귄? 나무늘보다.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원숭이이다. 물개이다. 라마이다. 눈이 좀 커가지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벌레이다. 사람이다. 제가 실패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. 나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다.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. 파리입니다. 귀에 한번 들어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. 나는 최근에 뭐가 있을까? 빨간 속옷을 샀다. 옷이랑 신발을 샀다. 여기 아일랜드 오려고 샀습니다. 내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굿이다. 신중하다? 나 스스로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얼음 소년입니다. 튼튼이.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어가지고. 젊은 콩입니다. 영빈이기 때문에. 네. 파트 2 상황. 내가 마법사라면 순간이동을 하고 싶다.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. 그거 할 수 있으면 정말. 네.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싶다.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고 다니고 싶습니다. 가족을 보고 싶습니다. 가장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문화 상품권을 줄 것이다. 나의 소나트를 줄 것이다. 마음을 줄 것이다. 파트 3 음악. 가장 좋아하는 동료요? 없습니다. 동료. 곰세마리이다. 아빠 힘내세요입니다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이다. 아기 상어이다. 동요? 가장 좋아하는 동요는 당근송이다. 나를 대표하는 노래를 한 곡 선택한다면 Broken Record이다. 나를 대표하는 노래를 딘 아티스트님의 인스타그램이다. 퍼미션이다. 나는 10년 후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아이돌로서 성공한 보이그룹의 일원이 될 것 같다. 월드와이드한 아티스트가 될 것 같다.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다. 월드클래스 아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. 29살이 될 것 같다. 이상으로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아이블랭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엠넷 아일랜드에서 지원자 23인을 함께 지켜보세요.